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나이가 50이 넘으면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무서운 노화 증상인 치매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병으로 알려진 치매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의사들은 노화가 진행되면 치매도 함께 온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 그러면 워런 버핏이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워런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 분석가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코피 아난 총장 역시 75세죠. 국제 분쟁이 뜨거워질 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났으면 세계가 안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배우는 것은 빠를지 몰라도 축적된 지식의 양은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노인들이 대화를 하면서 단어를 떠올릴 때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아는 단어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고 단어를 많이 아는 나이 듬직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한 열국의 예언자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아 왕이 기원전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그가 죽기 전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었죠. 예레미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출현한 사람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의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집트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소명을 얹어 이웃나라로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 안에 있을 때 우주적인 권세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전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을 스스로 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 아나돗 출신의 아이에게 오셨고 예레미야는 그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인식 이후의 삶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주전 627년의 어느 날로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 깊이 중심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모세를 불렀고 아모스와 이사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적 메시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중심을 둔 삶의 방식에 초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고대 세계는 군주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1% 혹은 2%에 해당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가 가진 부의 절반 혹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적 사회 구조였다는 말이죠.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농업으로부터 생겨난 부가 자신들의 금고로 흘러가도록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취적 사회 구조가 종교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의 왕은 신이 주신 권리로 통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군주나 황제를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스렸던 사회구조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일으키는 전쟁은 귀족들이나 황제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대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구조를 압축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 나가실 때에 고대 국가의 지배구조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읽으면 훨씬 이해의 폭이나 넓이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유대교 성경의 주요한 두 부분이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물론 성문서도 있습니다. 율법서는 토라, 즉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들을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바로 이 토라였습니다. 이 성경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인 동시에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정치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대한 공동체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한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첫째, 군주,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층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과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경제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지배층들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맞서 싸우는 예언자들의 이야기죠.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저항의 시대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요한 관심사는 정의와 평화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문 1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정의라는 말 특히 요즘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요즘처럼 정의라는 말이 흔한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면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행해지는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의란 경제적인 정의를 특히 강조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배자와 노예,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의 기준이 바로 경제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거나 또 그 당시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정당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말하라면 정의와 분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중점적으로 고발하는 내용도 바로 이 균형 잡힌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지배체제는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경제적인 정의와 분배의 정의가 미가스로 가면 정의와 평화로 어우러져 나타납니다. 미가스 4장 3절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미가는 분배의 정의를 평화로 갈무리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빵 나눠 먹자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라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이야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그다지 유익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더 관심을 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 더 두터워지고 삶의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활 밀착형 대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즉 인생의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내 인생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죠. 나이가 들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내가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씁니다. 나이가 들면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젊을 때만큼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일에도 능숙해져서 극단적인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도 줄어듭니다.
인간이 내는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다루는 컴퓨터와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가 듣고 보고 기억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기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럴 것이라는 증언을 하는 증언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단순히 인지적으로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행위로서의 앎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알았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별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개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별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 그의 모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독한 성별이 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분리라는 행위로 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가가 고독과 외로움이죠.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사명을 마치 사람처럼 인식하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사명에게 예레미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의무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명에 저항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소명에게 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참 절묘하죠. 이처럼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예레미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대의 주요 대도시에 흩어져 있던 회중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일하는 터전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기 위해 또 예수님의 열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교리, 신학,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소명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뜰에 들어갑니다. 주님께 범한 죄를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감출 비밀이란 없으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비애를 들어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 언제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